오늘 할 게임은 마녀의 집.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긴 어디지? 취소, 소지품, 어? 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편지지? 읽는다. 놀러 가는 건 상관없다만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말려.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아빠가. 헐, 고행이. 일어났어? 둘 아세요?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아! 고양이 세이브? 오케이. 고양이가 세이브? 오케이. 뭐야, 저거 뭐야? 녹슨 날붙이가 떨어져 있다. 가져간다. 마체테? 아이템은 자동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에게 붙어서 메뉴 화면에서 아이템을 사용해주세요. 오. 오케이. Got it. 또한 개 중에는 진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아이템의 설명문을 확인해주세요. 장미를 자른다. 아, 얘는 큰 거라서 안 잘리나 보나. 안 잘리나 보다. 장미를 자른다. 지나갈 수 있게 됐다. 아니, 이거 한 번 썼다고 부러진다고? 오, 고양이. 아, 예전에 이런 숲속에 낡은 집에 들어갔다가 좆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아, 이거... 어라, 왜 그래? 꽃이 출구를 막고 있어서 나갈 수 없는 거구나?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오호. 아, 이게 끝이야? 들어가 보자. 어서. 어서. 택배요. 우와. 방향이 제법 안 갈죠? 어서. 택배요. 어? 어? 이렇게 보내준다고? 잠깐만. 어라, 벌써 돌아온 거야? 어? 저 이렇게 보내준다고? 아, 보내주니까 더 수상한데? 들어가 볼까? 어! 이렇게 보내준다고? 어! 이 집 이상하다! 원래 들어가면 문부터 잠겨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문이 안 잠기지? 어? 저기요! 뭐야? 내 방으로 오렴. 아, 이제 못 나가네. 열리지 않는다. 안녕? 재밌어 보여서 따라왔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아무것도 없다. 그저 새하얀 벽이다. 작업대 위에 가위가 있다. 가져간다. 아, 가져가는 건 안 돼? 옷장? 장미? 어, 여기도 방이야? 고물 바구니에 커다란 곰 인형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다. 조그만 틈이 있다. 아, 이게 문을 내가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앞에서 방향키만 한 번 더 눌러도 들어가지는 거라서 뭔가 편한데 불편해. 커다란 괴종시계. 마녀의 일기. 읽는다. 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았다.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이게 끝이에요? 아, 뭔가 일기 쓰신 거 보니까 집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볼 것이라고 쓰여있다. 뭔가 일기 한 장만 쓰고 안 쓰시는 거 보면 약간 저 같은 타입. 저 일기 하루 쓰고 안 쓰거든요. 선물 상자 더미에 곰인형이 기대고 있다. 이거 갖다가 선물 상자가 떨어져 있다. 이거 다 열어보고 싶다. 내가 마녀일 수도 있어. 저 내 일기일 수도 있어. 아하,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잘라서 넣으라고? 잠깐만, 소지품. 아, 에이. 손발을 잘라낸다. 곰인형의 손발을 잘라냈다. 곰인형에서 피가 나와? 어이, 뭔가 나올 것 같죠? 바구니 안에 넣는다. 문이 열리는 소리? 어, 쫓아오실 것 같죠? 어! 아! 아니! 아이고! 아이고, 방향 전환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가 잠겨 있었어? 아, 나 여기 안 열어봤구나. 소지품, 곰인형. 자, 피가 나올 거고요. 문 쪽으로 가면 벽에 곰인형 발바닥이 찍힐 거예요. 찹! 오케이. 가다가 쾅쾅! 어, 오케이. 말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곰돌이를 안에 넣으면은 바구니가 쫓아올 거예요. 또 가다가 조금만 가다가 오케이 깨지고 오케이. 저기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위치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똑같지 않아? 위치가 바뀌었다고? 아, 조금 이쪽, 조금 내 쪽으로 움직였다고? 아, 나 뭔 소린가 했네. 저장. 오케이. 어? 곰인형의 손발이 떨어져 있다. 가져가자. 가서 다시 붙여주면 되나? 붙여줘볼까? 붙여줄 수 있나? 안 되네. 가자. 문이 열렸다. 오,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독 들어있으면 어쩌려고. 커다란 난로가 있다. 아, 이거 봤다가 위에서 뭐 떨어져서 뒤질 것 같은데? 안은 그을음으로 가득 팔 뿐 아무것도 없다. 아니군. 아까 그 처음에 벽이 나를 찌부시킨 게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머리뼈를 본뜬 그릇에 이상한 색의 수프가 들어있다. 어, 안 먹어. 나나 먹어. 어? 여긴 뭐야? 오, 오케이. 위치 바뀐 거 알았고요. 요리사는 바빠. 손을 빌려주도록. 와, 씨, 벌레 미쳤다. 귀족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옛날 이야기지만 지배계급이나 부유층 사람들은 은재식기를 즐겼었다고 한다. 관리가 힘든 은재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세간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은식기는 독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에도 도움이 됐다. 아, 잠깐만, 비트 좋은데? 잠깐만, 비트 좋은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말을 건다. 아, 바쁘다, 바빠.
손을 이걸 빌려주면 되지 않을까? 아 고마워. 마침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밤내로 이걸 줄게. 아하 이 밟혀? 어 밟힌다. 오쓰이 오쓰이 아 밟았어. 벌레 밟았어. 아 잠깐만 이거 아이템 창 소지품 은열쇠 열쇠를 숲에 넣는다. 넣어서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야 독 있네. 야씨. 어 주방장 없어졌네. 길이 여긴가? 여기밖에 없겠지? 어 누구세요? 어 잠깐 보라색? 몽숙인디? 헤이 몽수. 어 아, 안녕하세요. 고양이 장식장입니다. 장난이야. 창을 든 갑주 장식 있다.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다. 아 뭔가 이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자식이 저를 쫓아올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에 무언가가 작게 쓰여 있다. 나비를 구해라. 고양이를 고양이? 진짜 고양이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 진짜 나비? 어 잠깐만 여기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 털실을 가지고 노는 하얀 고양이 그림이 걸려 있다. 더러운 종이 조각 있는다. 묶을 것은 나무통 안에. 야 여기 방 되게 넓다. 강가에서 양산을 쓴 여성의 그림이 걸려있다. 책장 가득히 책이 꽂혀있다. 아 책을 여기다 갖다 끼우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아까 깨졌어. 유리 케이스 안에 인간의 머리 같은 것이 들어있다. 유리에 금이 가있다. 나비 모형 가져가 볼까? 안 열리네. 오 마녀의 집 2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자 1부터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읽다. 마녀의 집의 문은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다. 무언가가 열쇠가 되어 있다. 마녀의 집은 마녀의 힘에 의해서 모습을 바꾼다. 아 그래서 약간 구조가 저렇게 거지 같은 건가? 웃긴 이야기 읽는다. 옛날 옛적에 어느 부자가 커다란 보물을 손수레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숲속에서 부서지고 말았지만 때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사냥꾼에게 손수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부자는 다른 수레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 사이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됐고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손수레를 지키라 명령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돌아오자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는 걸 본 부자는 사냥꾼에게 보상으로 줄 생각으로 개의 입에 은화를 물려주었습니다. 개는 집까지 달려가 사냥꾼에게 은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냥꾼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 손수레를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거기서 은화를 훔쳐왔구나. 사냥꾼은 개를 죽였습니다. 어휴 씨 인성 쓰레기 같은 새끼. 재밌냐 이게 너는? 오래된 낡은 신문 기사가 끼워져 있다. 땡월땡일 땡땡땡에서 땡땡씨의 집이 전소. 불탄 집 안에서 땡땡씨와 부인 땡땡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에는 찔리는 적이 있어 누군가가 두 사람을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건 후 땡땡씨의 외동딸인 엘렌 당시 7세가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은 까지 하고 끝이네. 뭔가 이 집이 전소됐던 건가? 아 근데 전소됐다기엔 너무 깨끗한데? 어? 이게 뭐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말을 건다. 아 책 정리가 잘 안 돼. 아 뭔가 묶을 만한 게 없으려나? 아하 아까 무슨 통 안에 들어있다 그랬나?
아, 여기 있겠다. 나무통 안에 밧줄. 오케이. 얘는 뭐지? 아, 오. 거미는 눈이 나빠. 색을 구분할 수 없겠지. 낡은 선반, 낡은 선반. 이 뭐요? 거미줄에 금색 날개 나비가 걸려있다. 가져가자. 나무통. 이거 내가 설마 잘못 옮긴 건가? 일단 묶을 거 찾았으니까 쟤한테 갖다 주고. 어? 어? 오! 어? 아, 저 가져가면 안 되나 본데, 나비를? 나비 가져가서 빡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바꿔치기 해야 되나봐. 어, 이 새끼 움찔했죠? 나 지금 찌르려고 간보고 있죠? 말을 건다. 아 맞다, 이거 아이템을 줘야 되지. 아, 그거 주는 거야? 밧줄을 준다. 고마워, 이거 줄게. 읽으면 죽는 책. 야, 자 이거 세이브하고 한번 읽어보자. 오케이, 준비 운동 하시는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자. 어? 헐, 진짜 죽어? 야, 무서운 게 딱 좋아도 아니고.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진짜 황당하다. 이거 책을 꽂는다. 유리 케이스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뭔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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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 뭔가 책에 독약 같은 게 발라져 있지 않았을까? 사실 안구 건조증 맞는 것 같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탓에 이제 그 공기가 안 좋은 날 밖에 나갔다가 터진 거 아니야? 어 맞아. 팥죽송이 써져 있을 수도 있어. 완전 위기 탈출 넘버원. 자 저기서 해골이 쫓아오면 일단 나가. 이거 다시 들어가. 어휴. 가져간다. 어휴. 아 순발력. 너 어디 갔다 왔냐? 이 새끼야 너. 너 그렇게 막 자리 비우고 그러면은 근무 태만이야 너. 나비 모형 가져가고 걸어둔다. 오, 이 게임 방심하게 하지 않는군. 오, 날라갔어. 혼에서 날아올라 벽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 고양이 없어졌네. 아마 이쪽 이 문이 열... 어? 왜 열려있지? 이거 열린 거 아니야? 이거 문 왜 열려있지? 오... 헐! 야! 너 책 정리한다 그래서 줬더니! 와, 아이 책 정리한다며.
일단 가자. 쿠션? 쿠션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네. 오케이. 안녕? 저장. 벽에 빨간 무언가가 잔뜩 칠해져 있다. 어? 이, 어? 와! 야! 야, 진짜 방심하면 죽는 게임 아니야? 가자. 오케이. 아, 어, 저기 고양이. 어? 씨, 복도 사라졌네. 안녕? 그러고 보니 이 집은 말이야, 마녀의 집이다. 야, 그걸 지금 얘기해주면 어떡해! 야, 들어오기 전에 얘기해줬어야지! 알고 있었어? 아, 그래. 아니, 들어와서 알았잖아. 아니, 나 넌 모르는 줄 알았지. 포대자루가 있다. 조금 찢어져서 내용물이 보인다. 뭔디? 고양이 시체? 이런 쓰레기 같은. 헐! 어? 어. 뭐야 이거? 개구리 좋아해? 어, 뭐지? 문이 잠겨 있다. 어, 작은 다리가 있다. 다리를 본다. 한쪽 다리만큼의 공간밖에 없다. 체중을 실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다리 너머를 본다. 레버 같은 것이 보인다. 그럼 가볼까? 세이브 했으니까. 톡! 어!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세이브를. 이거 하고 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끄덕여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끄덕여 볼게요. 개구리가 따라왔다. 아하, 사람은 못 가고 얘를 보내야 되나 보네. 이렇게 보내야 되나? 아, 개구리에게 건너게 한다. 다녀와. 가라! 그렇지! 어, 굿보이! 가자. 어? 안녕하세요? 문이 열렸다. 대칭으로 만들어라. 커다란 그림 밑에 스위치. 아하. 여길 대칭으로. 아, 그럼 여기다 개구리 놔야겠네. 개구리 놓고. 아, 바닥이 고정돼 있어? 그럼 얘를 움직여야 되나 보네. 이렇게. 하고 이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이걸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배열을 바꾼다. 이건 어? 아닌데? 잠깐만. 어, 이거다. 이거고 레버를 누른다. 이거 하고 이거 장미 가져간다. 케이크. 아, 이건 고정돼. 아, 여기에 맞춰야 되나 보다. 이쪽에 케이크만 얻어오면 되는데? 나 케이크는 없는데?
아, 맞네. 장미도 하나 없네. 이거 꽂고. 그니까 케이크 어디서 구하지? 이게 테이블에 고정돼 있어. 어! 식기류 좌우대, 식기류가 좌우대칭으로 늘어져 있다. 케이크 한 접시. 오케이. 여기다 놓으면 딱이겠다. 오케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어, 벽지를 떼어낸다. 좌우의 방이 대칭이 됐다. 문이 열리는 소리. 야, 이거 퀴즈 푸는 게 되게 재밌다. 어? 아, 데려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 다음 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문을 지날 때까지 한 눈을 팔면 안 돼. 마녀의 일기.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X였다. 아, 그래서 죽였다고? 그때부터 계속 이 집에 있어. 방화를 제가 저지른 건가? 한눈을 팔지 말라고? 어? 아! 잠깐만, 이거 이게 포함이 되는 거야? 아! 아니, 칼이 날라오면 피해야지! 아, 저기요! 아, 이걸 이렇게 페이크를 치시네? 녀석은 굶주려 있다. 난 아직 배고프다. 어, 잠깐만! 헉! 이거 못 봐? 아, 근데 저것도 페이크였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저 막 고양이랑 반짝이는 게 페이크였을 수도 있겠다. 뭐야? 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귀를 대보자. 거대한 무언가가 땅을 기는 소리가 난다. 문을 본다. 문에는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의 엿보기 창이 있다. 문을 연다. 열어봐. 뭐가 있는지는 봐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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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버렸슈. 이거 궁금하니까 저 반짝이 같은 거 진짜 페이크였는지 한번 볼까? 아, 페이크네. 아, 오케이. 페이크였어요. 개구리 넣어보자. 아, 가봐. 아, 새끼가, 어? 겁먹지 말고! 가! 엿보자. 아무것도 없다. 열어. 오. 커다란 균열이 있다. 땅은 축축하고 살짝 비린내가 난다. 블랙 맘바에게. 어! 어! 개굴맨! 미안해! 개굴맨! 아, 개굴맨!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아, 사람이라도 살고 봐야지, 개굴맨! 개굴맨, 널 잊지 않을게! 넌 언제나 나의 가슴 속에서 함께 하는 거야. 나의 마음에서 함께 하는 거라고 알겠어? 넌 아주 좋은 개굴맨이었어. 어? 잠깐, 얘 동상인 척 하는 거야? 고양이 석상이 있다. 장난이야. 자, 잠깐! 무시하지 말아줘! 머리가 움직인 것 같은 기분? 진짜 돌아가셨는데?
한쪽 눈을 감는 게 좋아. 한쪽 눈을 어떻게 감아? 한쪽 눈을 감으라고? 눈을 감겨줄까? 크게 벌린 입이 그려져 있다. 기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은 뚫려 있다. 여기는?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여기까지 세 개구나. 한쪽 눈을 감는 게 좋아? 복불복인가? 눈 찌를 수 있나? 안 되네. 한쪽 눈을 감는 게 좋아? 어? 야! 이건 진짜 깜짝 놀랐다. 이렇게 감으라고? 나 벽에 뭐 없나 계속 봤거든. 헐, 대박. 왜냐면 이게 좀 수상했어. 여기 잠깐 약간 이렇게 올라온 게. 오! 가보자. 미간이 너무 넓대.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안녕? 2층은 조용하네.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리라고? 얜 누구야? 장난감 총을 가진 병정 인형. 눈동자 연구. 눈동자 색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특히 이 지방의 여성의 눈동자 색에 대하여 이하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녀들은 머리색에 따라 눈동자 색이 다르다. 머리색은 빨간 은발 빨간 눈, 갈색 금발이나 적발. 네가 칠 필요는 없다. 암 쳐볼까? 진짜 칠 필요 없었네. 자, 여기서는 이긴 자꾸 사람을 맹구로 만든다. 텍스트 말 진짜 잘 들어야겠다. 칠 필요 없다. 하지만 호기심에 쳐봤더니 뒤짐. 자, 그래, 메모를 해보자. 머리색, 은발, 빨간 눈, 갈눈, 금발, 오월척발. 오케이. 문이 잠겨있다. 작게 쓰여있고 네 개의 방에서. 이건 똑같은 말인데? 소리를 울리라고? 거울에는 녹색 눈동자의 소녀가 비친다. 아, 그러면은 녹색 눈은 금발이네. 그러면은 갈눈은 적발이고 파란 눈은 검발. 검은색 이거네. 오르골은 12로 울려라. 테이블? 태엽이 없다. 둥둥둥둥둥둥둥둥. 야, 노래 좋다. 멈춘다. 오, 피에로 인형이 든 깜짝 상자다. 마녀의 일기. 그 후 이 집에 놀러 온 친구들 모두 X였다. 모두 이 집에 먹였다? 먹혔다가 아니라 먹였다고? 그래도 아직 부족해. 친구를 먹인 거야? 12로 울리라는 게 뭔 말이지?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두드린다. 트럼프 카드. 아, 여왕의 그림 12카드가 여왕이고 13이 왕. 자, 그럼 여왕을 울리라는 얘긴가? 별로 좋은 소리는 나지 않는다. 어, 좋은 소리가 난다. 뭐라 그랬지?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고? 파란 눈이면은 검은색. 이분이지.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고? 그럼 여긴가? 아! 오선지! 어. 아니! 아! 아니! 아, 저 나갔잖아요! 손을 뻗고 뻗고 여기로 가야 되나? 아니야? 아! 아! 나 이거 먼저 뺏어. 뺏고 어? 안 열린다고? 야, 위 아래 다 안 열리는데? 어? 어? 어디로 가야 해? 여기 문이 있어? 잠깐만, 근데 네 개의 방에서 하라고 했는데 방이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닌가? 흑발이 아닌 거 아니냐고? 어, 근데 잠깐만.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검은색 머리가 파란 눈 아니야? 잠깐만, 다른 거를 한번 볼까? 어, 어. 오케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아, 호박 안 돼! 어, 잠시만! 언니 나온 액자를 만져보자고? 그럴까? 잠시만요. 어! 어! 부서! 그러지! 어휴. 어휴, 겨우 살았네. 닫혀 있고. 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오선지를 아마 여기다 두는 것 같아. 잠깐만, 아까 쳤다가 뒤졌거든요? 어? 오! 피아노가 제멋대로 연주를 시작했다. 꽃병이 흔들리며 태엽을 뱉어냈다. 왕의 태엽을 얻었다. 근데 태엽... 잠깐, 소리를 울려라. 어? 여기 사람 있는데? 누군가가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아, 이제 하나 된 거구나. 근데 12가 여왕이고 13이 왕. 근데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여왕의 12로 울리라 그런 거면은 여왕의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설마 유리 밟았다고 죽진 않겠지? 거울이 깨져 있다. 이게 게임이 좀 약간 위기탈출 넘버원이어가지고. 아, 얘는 오르골 기능은 없나 보네. 일단 한번 해보자고? 그래, 그럼 저장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장하고 이걸로 한번 해보자. 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 이게 다야? 어? 얘 얼굴 바뀌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
야, 씨. 너는 예상 못했다. 야, 너는 예상 못했다. 야, 새끼 너. 야, 너. 야, 진짜 너는 예상 못했다. 어, 나갈 수가 있네? 나갈 수가 있다고? 근데 뭔가 여기서 퀘스트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휴, 저, 아, 죄송합니다. 액자 부셔가지고. 아, 근데 그쪽이 먼저 쫓아오셨잖아요! 어? 뚱, 뚜룽, 뚱. 뚱, 뚜룽, 뚱. 뚱, 뚱. 어? 어? 어, 어? 어? 재밌어서 호박 좀 쳤더니 문이 열리네요. 거울이 있다. 나는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인가? 정답! 태양, 모래, 새! 여성인가? 잠깐만, 일단 모르겠어. 남성인가? 모르겠는디? 나는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 정답! 태모새! 나 이거 한번 끄덕여볼까? 네. 오답. 오? 오답이라고쇼? 네. 오답. 오? 오? 어? 아, 아, 죄송해요. 아니, 고개를 저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시길래 한번 끄덕여봤더니. 아이. 거울인가? 어? 끄덕였다 저렇게 됐잖아. 식물인가? 뭐요? 한번 다 끄덕여볼까? 오답. 뭐요? 식물인가? 오답. 어? 말강. 오답. 시계인가? 태엽이 떨어졌다. 여왕의 태엽을 얻었다. 야, 그래도 이 게임 해자네. 아, 태양 해시계, 모래시계, 새 뻐꾸기 시계. 아. 야, 그니까 웬일로 안 죽이냐? 야, 솔직히 안 죽이는 거면 한번 끝까지 하지. 얼레벌레 정답 맞추기. 어, 맞아. 얼레벌레 정답 맞추기. 소지품. 여왕의 태엽. 끼운다. 동동동동동동. 삐에로 얼굴 아직도 빨갛네. 저장하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건반과 검은 건반이 저절로 움직이며 곡을 연주하고 있다. 어? 여기도 사람이 있네? 어? 다 있어? 야, 관객이 좀 많으신가 보네? 하나는 어디서 하는 거지? 백합꽃.
커다란 괴종 시계가 있다.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 의자? 오. 이 자식 내가 뒤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어떻게 알았지? 아 이 자식 이 자식 내가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본 걸 어떻게 한 거지? 위에 올라가는 것도 되나? 이거 태엽을 여기다가 써볼까? 뭐야 소지품 태엽 띄운다. 시계바늘이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아 잠깐만 나 저 샹들리에 좀 불안한디? 아,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나를 저거 막 내려 찍어가지고 죽일 것 같아. 어 잠깐 여기 얼굴 나왔는데? 오, 저는 금방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아, 덜썩. 문이 열렸다. 오, 스테인드 글라스. 여성의 속상. 날 무시하는 거 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좀 뭐만 삐끗하면 막 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 걸었다가 저 막 죽이실까봐 제가 문부터 그 도주로부터 확인을 했거든요. 왜 우세요? 내 반지 어디에도 없네. 아 반지. 와, 씨, 누가 이렇게 쫓창을 내놨냐? 어? 난로가 있다. 들여다본다. 철사다리? 화살표? 어, 가야지. 오, 어?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어, 맞는데? 여기 아까 거기잖아. 남자 석고상. 여기 문 있고. 그러니까 열쇠로 독 확인했던 거기 아니야? 문을 연다. 냄비가 불 위에 놓여 있다. 아, 여기. 아니 이 게임 뭘 못하겠어. 뭐 했다가 날 죽일 것 같아. 아 이거 뭐 하면 날 죽일 것 같단 말이지. 아 이거 잠깐만 일단 그래도 한번 해봐. 불 꺼. 불 끄고 문 열어보자. 젓가락이 박혀있다고? 나는 반지인 줄? 쇠젓가락? 여기는 못 가네? 쇠젓가락? 젓가락으로 손잡이엔 검고 끈적끈적한 것들이 들러붙어 있다. 뜨거운 냄비. 보자. 오래 쓴 것처럼 보인다. 냄새 맡아보자. 식욕을 자극하진 않는다. 뚜껑을 열자. 뚜껑이 덮인 냄비가 있다. 냄비 속을 살펴보자. 맨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이걸로 한번 뒤적여봐. 젓가락에 걸렸다. 오, 돼지의 반지? 안녕하세요? 돼지의 반지라고?
돼지? 어? 저기 혹시 문 잠그셨어요? 어? 백시다 히노두 시 헝 헐잉 혼하하스. 이 뭔 소리지? 어? 어? 마루에 길게 끌린 흔적? 안 가지는데? 아, 오류야. 쓴 것은 제자리에 라고? 길게 끌리는 저? 뭔가 이걸 밀 순 없는 거야?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쓴 거 제자 아! 젤로우님 소리 아! 3,000원 납부 감사합니다. 막나니가 영어 읽는다 홍홍홍. 아, 쓴 거 제자리에. 어, 오케이. 어디에다가? 아! 갈비뼈였나? 쇄골이었나? 갈비야? 갈비야? 아, 오케이. 갈비 오케이. 베니 찬스. 어? 뭔 소리요?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가. 야, 씨, 5초인 거 봤어? 옆으로 가라고? 어휴. 아, 이거 찾으셨죠? 가져왔어요. 이거 고마워. 문 열어줄게. 헐, 야, 너무 이쁘다. 어? 어? 몽숙? 몽숙이, 날 구해준 거야, 몽숙이? 몽숙이! 색깔이 있어서. 몽숙이, 너 날 구해준 거구나. 넌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몽숙이. 몽숙이. 문이 열렸다. 오! 헉, 안녕. 안녕. 여기가 마지막 층인가 봐. 벌써? 생강차? 어, 이거 이렇게 플레이타임이 짧다고? 예쁘고 하얀 꽃. 안녕? 어? 어? 마지막 층이라고? 초록색은 새가 먹는다. 기분 나쁜 초록색 식물이 길을 막고 있다. 새가 먹는다고? 이렇게 짜증나는 게 또 없다니까? 누가 그 애를 좀 어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해준다면 그래. 우리 머리 위에 위에서 나는 가루를 조금이지만 나누어줄 텐데. 어머, 당신은 꽤 굵은 발을 가지고 있네요. 오호호. 그 애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 누구야? 침대 세 개. 어? 책장?
머리뼈? 추워. 어? 어? 피가 묻어 있는데? 여기도 문이야? 아, 홀리쉣. 마녀의 일기 읽는다. 여자애가 놀러왔다. 금발의 기계타운 귀여운 여자애가. 어? 저기 조금 스토커 같아요. 저기요, 좀 스토커 같아요. 아, 좀 스토커 같아요. 아, 나잖아. 네 얘긴데? 만져봐. 어? 아니,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뭐 갖고 가고. 여기도 문 있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책 수다쟁이 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그녀들은 아름답고 수다스럽다. 그녀들의 특징을 여기에 적어놓는다. 하얀 꽃은 잠시만요. 흰 꽃. 아, 아름다워. 빛도 나. 아, 빨간 풀. 만물 박사. 버라이어. 아, 노란 꽃. 러블리. 벗. 성격 프라블럼. 가루.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한 명은? 네 개였잖아. 꽃 네 송이 아니었어? 뭐요? 왜 세 개밖에 안 나오지? 열쇠로 잠겨있다. 아니지, 이거 오픈북이었어. 약을. 아, 앓는 소리? 우억! 약 갖고 있어? 아니요. 야, 이 개쓰레기 새끼야! 침을 뱉어? 야, 이 세계 이성 문제 있네요! 힘없이 날개짓. 야, 새끼 이성 문제 있네요! 빨간 풀. 속삭이고 있다고? 문 한번 열어줘 보자. 아씨, 안 열리네. 무슨 얘기 하는지 나 좀 알려줘. 책에 있는 이유가 있는 한 더 있어야겠다. 그니까. 아, 저 새끼 저거. 누누, 그래서 평생 살아라. 아, 나 이거 잠깐 트라우마 있어. 아까 이거 비싼 공간에 갔다가 뒤졌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네, 천장이 내려오더라고요. 커다란 구멍. 이게 끝이야? 나 뭐 갖고 있지? 머리뼈? 약을. 이거 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힘없이 날개짓. 뻑뻑해서 안 열리고. 이렇게 짜증나는 게 또 없다니까? 누가 그 애를 좀 껴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해준다면 그래. 우리 머리 위에서 나는 가루를 조금이지만 나누어 줄 텐데. 어머, 당신께 굵은 팔을 가지고 있네요. 그 애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 이거 뭔가 머리뼈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건가? 쉐게든 문제 있네요. 왜 얘네들 노란 꽃이야? 아니, 아무리 봐도 주황색인데?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주황색인데 이게 어떻게 노란색이지?
내 머리색이 노란색이고 너는 주황색 아니야? 이건 뭐야? 꽃을 이만 너도 죽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베이퍼 타올이 여기 있네. 어? 하얀 꽃 안녕? 아 안녕? 엑스 해도 돼? 엑스 해도 돼? 잠깐만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자. 아 엑스 한번 해보자. 널 엑스 하겠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대단하네요. 꽃을 X이는 방법이 듣고 싶어서 왔어? 들어보자.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X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꽃을 죽이는 건 그만두렴. 그러니까 빨간 꽃 라이어라 거짓말이라 그랬네. 빨간 불 뜯는 방법과 뽑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살해 방법.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 다 올바른 죽이는 법. 그러면은 뽑는 거 꺾는 거 다 안 되고 뜯어야 되나 보네. 뜯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녕? 뜯어. 찍. 어? 아니야? 어? 아, 모두 다 거짓말이니까. 아, 그런가? 잠깐만 일단 이거 들어야 저게 선택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듣고. 뭐세요? 머리뼈. 안녕, 안녕? 오. 해골 던져볼까, 여기서? 아, 아, 그냥 머리뼈 두 개가 됐네? 그럴까? 그냥 다 해볼까? 이번에 아까 뜯는다 했으니까 꺾는다 해보자. 어? 기묘한 소리를 내지르고 예쁜 꽃은 숨을 거두었다. 하얀 꽃잎이 흩어져 있다. 오케이. 야, 꺾는 거였네. 심한 짓을 하는걸? 들렸다! 그의 주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렸다! 네, 아, 약속했던 거 말이죠. 드려야지요. 백혜색 가루를 얻었다. 노란 꽃들은 기분 좋게 수다를 떨고 있다. 하, 아무리 봐도 주황색인데? 이거 근데 흰색 꽃은 빛을 어? 안녕하세요? 빛을 낸다고 하지 않았나? 나 저기 까만 데를 그 빛나는 걸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약을 갖고 있어? 있어요. 나 너 저 부탁이야. 너 아까 나한테 침 뱉었잖아. 야 야 먹어. 아악 퇴! 야 먹어. 야 먹어. 아까 나한테 침을 뱉어? 야 악태 야 먹어. 아 어떡해.
이런 일이. 아, 알아챘나? 아, 이 자식 눈치가 빠르군. 그게 없어. 그게 없다고. 그게 없으면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 뭔 개소리야? 오, 문고리가 느슨해졌다. 그럼 열어줘야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날아갔다. 이게 뭐야? 어둠에 숨겨두었다? 빨아들일 것을? 그니까 마약하나? 이거 씹었겠지? 아, 역시 새가 쪼아먹었군. 어? 저 제가 급하게 나온 이유는 위에 15초라는 숫자가 떠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심호흡 좀 하고 커피 좀 마시고 한번 무슨 일인지. 독소 발생 중 색이 없는 구두로 지나갈 것? 해골병사라는 책이 제목에 책이 있다. 어떤 병사가 있었다. 그가 살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는 이를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면서 죽어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성토의 중심에 서서 정면 오른쪽 왼쪽. 아,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것 같아.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선반. 아씨, 못 뛰어. 병 가져가. 빈 병. 나가. 어, 휴. 나무통? 머리뼈? 오, 가져가. 어? 저게 물이면은 병에다가 물을 담아야 되나? 아니네. 어? 아, 여기도 먹었네. 물은 머리뼈가 봉이 난다. 머리뼈가 오른쪽을 향해 놓여 있다. 쭉. 아이고, 지갑이. 내일이 말하는 제조사마다 주고 왔다니 지각이네. 당했다 뒤질 것 같아요. 레버 당했다 뒤질 것 같아요. 가져간다. 머리뼈가 들어있다? 아, 여기가 정오웬이라고? 잠깐만, 이거 그럼 레버를 한번 당겨볼까? 아니네? 잠깐만, 성터의 중심에 서서. 잠깐만, 성터의 중심에 서서. 정면이 위야 아래야?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 응? 오? 오? 어, 소용돌이 모양인 건 알겠는데.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아,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그럼 여기 정면.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레버 당겨. 물이야? 홀리 쉣. 자, 여기까지 저는 아니다. 휴. 나는야 세이브가 참 좋아. 에, 뭐야 이거. 아빠
아빠가 추가 말했어. 아빠, 어, 뱀한테 먹어서 죽어버렸어. 개굴뱀! 네가 죽였어! 어, 개굴뱀. 너, 아, 개굴뱀. 집에 토끼 같은 올챙이들이 있었구나. 어, 미안. 아, 미안하구나. 이제 이걸 얘한테 줘야 되겠지? 무럽다고 지금 못 처먹는 것 같으니까. 아, 젠장! 뭐야?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어둠 속에 숨겨놨다 그랬지? 수다를 떨고 있고. 어, 안 되는데? 그니까 흰 꽃잎 빛난다며. 꽃잎. 아! 어, 병에 넣어봐. 아! 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옷장? 들여다봐. 아무것도 없고. 어휴, 피가 이렇게 묻어 계시네, 또. 어, 안, 어, 몽숙이? 어이, 몽숙이. 저거 다 쫓아오는 것 같은데. 몽숙이, 날 보고 있다면. 길을 알려줘, 몽숙이. 어? 비치 파이프? 왜 쫓아오셨어요? 왜 쫓아오시냐고요? 스토커예요? 어? 설마 나 여기서 죽나? 어, 다 깨져 있어! 뭐야? 아, 나 계속 쫓아오는데? 잠깐만, 이 길 이렇게 안 길었던 것 같은데? 뒤질 뻔. 어, 좋아요, 세이브. 뭐야? 왜 다쳐요? 야, 야, 빨아무. 빨아무. 아, 아, 이건 내 거다, 내 거. 내 거. 누군가는 감옥 안쪽으로 사라졌다. 옆 감옥에서 누군가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가 열렸다? 누구지? 여기 갔나? 나 아직 여기를 못 갔는데? 오, 색이 없는 신발. 잠겼네. 어, 아직도 있네.
여기도 아니고 어디 갔지? 아! 아니 한번 눌렀을 때 문을 연다라는 선택지를 보여주셔야죠. 즐거운 과자 만들기? 아픈 아이를 X부모에게. 약물 중독 아닐걸? 무엇 하나 더러워서 읽을 수가 없다. 천에 덮인 무언가 가져가자. 어? 빨간 구두? 바느질 도구와 깨진 요리 도구가 어지럽혀져 있다.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어 보이고. 피를 씻어내. 아, 아 설마 양부모인가? 구두 안 신어보니? 어 신으면 나 다리 잘릴 것 같아. 미안하지만 다 닦아 닦아.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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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득. 올챙이 죽었어. 아 내가 개굴맨의 3대를 멸하다니. 아 미안해 개굴맨. 아 개굴맨.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어, 아 개굴맨 미안해. 개굴맨 머리 아니야 알고 보니까? 개굴맨의 원한이 담긴, 아 자동 사용이야?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초를 한번 해보자. 가. 어 피해. 어? 잠깐만 일단 나 죽어. 어, 난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페이크인가 여기? 유리구두 산산이 부서졌다. 야! 야 페이크였네! 헐 대박! 안녕? 친구라는 건 대체 뭘까? 일단 넌 아닌 것 같아. 나에게 여기가 마녀의 집이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날 들어오게 하다니! 그럼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마녀의 일기. 그녀를 죽이지 않아. 왜냐면 그녀는 나를 이 병에서 구해줄 테니까. 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설마 여기에 적혀있는 그녀가 나는 아니겠지? 난 아니야. 개굴맨은 저의 친구. 저의 아주 친해야 하는 개굴맨에게. 개굴맨 미안해. 어? 저기 몽숙이다. 선반 깊숙한 곳에 작은 병이 들어있다. 가져가. 작고 귀여운 병? 뭐야? 인형 머리가 떨어져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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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 어? 어? 어쩌라는? 몽숙이? 죽지 말고 나가야 되나? 일가족 몰살자의 최후. 잠깐만 저장 한번 더 해봐. 인형머리 페이크인가? 피부염에 바르는 약이라고 쓰여있다. 글자가 달아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붕대와 소독약? 두통약 아닌가? 맞네.
다야? 아니야? 날 절 찾아보셨어요? 수면제, 진정제, 지혈제. 붕대와 소송이야. 정체불명의 고기 덩어리. 뼈. 진통제. 아니, 시계가 걸려있다. 스테인드 글라스. 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주워. 축구 뛰어. 뛰어. 뛰어봐. 오, 고양아! 아씨, 여기 가면 뒤지는데? 아씨. 아, 잠깐만. 저거 비트 되게 괜찮은데? 뚱, 뚱뚱. 아, 건널 수 있다고? 어, 잠깐만. 마녀의 장미를 시들게 할 수 있는 약? 마녀의 장미를 시들게 한다고? 아, 이제 갈 수 있네. 여기 한번 가보자. 뭔지 궁금했어. 아, 머리 없는 인형. 더 밟아, 밟아, 밟아. 뒤져, 뒤져, 뒤져.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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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직 있고 고양이. 잠깐만. 인형 머리. 작고 귀여운 병. 어? 노란 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겨져 있다? 누가 찢은 겨? 이게 뭔 소리야? 아, 헐! 이 새끼가 다 씹어먹었네. 시계가 꽃을 먹고 있다. 헐. 잠겨있고. 이거 아까 그 인형 놓은 데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오, 여기. 머리 없는 인형. 그 다음에. 인형 놓고 오 내려가. 잠시만 그렇게 나한테 선택지를 주면은 나는 저장을 할 수밖에 없어. 난 말이지 네가 여기서 잘 도망치든 이 집한테 잡아먹히든 상관없는데 말이야, 굳이 어느 쪽이냐고 묻냐면 네가 잘 도망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튼 죽지 말라고. 새끼 좀 착하네. 가자. 어, 정말로! 세계로! 아! 피가 많은디? 뭐요? 내 방으로 오렴. 장미꽃이 꽂혀있다. 분홍색 꽃그림? 어? 장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리고 고양이가 죽어? 야! 야, 야옹이 왜 죽였어? 일단
방부터 뒤져봐. 리본이나 귀금속 장신구. 나한테 가져가면 돈 되는데. 귀여운 옷. 귀여운 옷은 필요 없고. 의자가 넘어가 있다. 컵이 쓰러져 있다.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마법에 대해 쓰여진 책? 피투성이 침대. 불이 붙지 않고. 마녀의 일기. 나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몸을 받기로 했다. 그녀의 몸으로 살기로 했다. 잘 됐네. 그야 우린 친구니까. 나한테 몸 주는 거 맞지? 친구니까. 그래서 오늘도 놀러 온 거지? 그렇지, 비올라? 몽숙아! 몽숙이! 몽숙이! 잠깐! 거기 멈춰, 몽숙이! 돌. 어, 저? 몽숙이! 잠깐만, 몽숙이! 몽숙이, 잠깐만! 몽숙이! 잠깐만! 몽숙이! 아, 몽숙이! 아, 도망가. 나가. 어휴. 잠깐만.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마녀의 장미를 시들게 할 수 있는 약?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종이? 죽는다. 편지를 얻었다. 잃어버렸던 편지의 전반부? 비올라에게. 어제는 소리쳐서 미안했단다. 숲속엔 마녀가 살고 있고 길을 헤매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서 말이야. 그 친구의 집이 숲 근처라고 해서 걱정되었지 뭐니. 그 친구 엘렌이라고 했던가? 그 애 집에... 아! 그 애 집에! 놀러가는 거 상관없다마.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말렴.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아빠가. 야씨!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 빼놓고! 야! 엘렌의 집! 숲의 출구! 잠깐만,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헐, 집! 야, 집이 다 썩어 있어! 야, 이거 거의 불탄 거 아니야? 여기 아까 길이 썼는데? 여기다 쓰는 거겠지? 약을 뿌렸다. 오, 장미가 다 없어졌다? 누구세요? 아, 아버지? 비올라? 아! 아버지! 비올라구나!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응, 아버지! 아, 다행이다. 네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길래 숲속을 찾고 있었단다. 어찌됐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비도 오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어, 아버지! 가자. 어? 아, 아버지? 오, 뭐야? 기, 가지마, 아버지! 오, 끝인 건가? 끝난 건가? 몽숙이, 넌 나의 좋은 친구였어, 몽숙이.
해치웠나.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아버지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 고기 반찬 없으면 저 밥 안 먹을래요, 아버지. 어, 이게 끝이야? 엔딩은 하나인가? 딸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무슨 소리예요? 저 외탁이에요. 어, 이거 진 엔딩 아니라고? 진짜? 아, 얘는 노멀 엔딩이라고? 아, 도망가는 장면에서 다른데 들리면 된다고? 다른데 어디 들리지? 기억났어, 기억났어! 어! 엔드 물음표? 아, 그, 이 집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열어보라고 했던 그 옷장 있잖아. 아, 맞네.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 야, 가. 도망쳐. 도망쳐. 열러 가보자. 아, 여기 아닌데. 어. 아, 이게 그냥 가기만 해도 문이 열려가지고요. 여기 이거 엘렌의 나이프를 얻었다? 뭔데? 어? 뭔데? 얻고 뭘 해야 돼? 얻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어, 몽숙이 천천히 와.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몽숙이 천천히 오라고. 얻고 나가. 휴. 문은 굳게 닫혀있다. 가자. 아버지,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 저는 설마 여기서 병 말고 나이프로 잘라야 진엔딩인 건가? 아, 그냥 소지만 하면 돼?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하고. 장미가 없어졌다. 그 집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가서. 어? 헐, 길 막혔어. 아버지! 어? 아버지? 끈질기네. 대체 언제까지 쫓아올 셈이야? 어차피 그 몸은 곧 죽을 텐데. 헐! 돌려달라고? 싫어. 이 몸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잖아. 이미 나한테 준 몸이잖아? 왜 내가 돌려줘야 하는데? 안 그래? 비올라? 홀리 쉣! 나를 불쌍히 여겼었지. 어차피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그래서 마법으로 우리 몸을 서로 바꿨어. 하루만이라고? 그런 약속한 적 있었던가? 내 힘으로 나를 가둔 건 놀랐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네. 그치만 저 집은 내 거잖아? 내가 죽을 리가 없는 게 당연하지. 저 집은 계속 나를 안내해줬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지. 아직도 안 죽었어? 내 몸이긴 해도 진짜 끈질기네. 홀리 쉣! 어, 아버지!
이미 알고 있어. 비올라네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 비올라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걸? 다정한 사람이네. 직업은 사냥꾼인가? 일부러 편지까지 챙겨주고 좋은 아버지네. 네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줄곧 걱정해주고 있는 거구나. 걱정 마. 내가 비올라의 목까지 사랑해줄 테니까. 비올라의 목까지 전부 사랑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허! 아버지! 아버지! 그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진짜라고요! 저 자식은 가짜예요! 제가 진짜예요! 또 도와줘! 아! 아버지! 마지막에 웃는 거 봤어? 와 진짜 인성 뭐냐? 야 이 저택에 있는 애들 다 인성 쓰레기였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헐 고양이 고양 오 헐 이게 트루 엔딩이네. 이게 몸이 바뀐 기준은 중간에 바뀐 게 아니라 마지막에 바뀐 것 같은데? 아 처음부터 바뀌어 있던 거라고? 아 그래 왠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퀴즈 같은 게 나를 되게 도와주더라. 오 아니 나는 퀴즈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싶었거든? 마녀의 신체에 남은 마력으로 찐 비올라가 자기 몸속 비올라를 묻들어둔 거라고. 야 저게 친구냐 진짜? 야 진짜 통수 대박이다. 미쳤네. 몽숙이 날 구해준 거구나. 온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몽숙이. 아니 나도 갇혔어.